지난 시간 Welcome Jeju! 제주시 도두동 요트 투어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주 문화를 배우기 위해 온 30여 명의 외교관들과 함께 요트에 승탑, 다양한 추억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소라! 어머니 이건 뭐예요? 아니요, 미역이에요, 미역! 폭삭소가수다. Yes, right. 폭삭소가수다. like this.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Yeah. 폭삭소예. I love you. 오늘은 또 어떤 여행이 펼쳐질지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실만을 전하는 리포터 최진실입니다. 제주도 핫플레이스에서 찰칵! 저희가 무료 촬영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사진 이벤트의 주인공은 그냥 제주에 온 관광객분들이 아닙니다. Welcome Jeju! Selamat datang! Bienvenue! 바로 전 세계에서 모인 외교관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제주에서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쌓고 어떤 추억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추억 만들기의 장소는 도두왕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에메랄드 푸른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요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외교관들 눈에는 제주의 바다가 또 어떤 매력으로 다가올까요? Captain Mari. I love Jeju. 점점 요트가 앞으로 나갈수록 제주 바다의 매력에 점점 빠져듭니다. 요트 투어의 또 하나의 이벤트, 바로 해녀 문화 체험입니다. 바다에 풍덩 빠져 물질하러 가는 모습부터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제주 해녀, 손에 드는 여유까지 제주 해녀들 역시 멋집니다. 이 모습을 카메라에 안 담을 수 없겠죠? 눈앞에서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 모습.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죠. 강인한 제주 여성의 상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제주 해녀 화이팅! 소라발이 끼지 있대! 소라 있던데요? 빨리 세여서 한번 찍어 맞추면 엄청 세거든. 제주 문화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녀들과 요트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 반갑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녀쌤 많이 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제주도를 찾아주시고 여기가 제주도가 도두예요. 도두. 도두라는 마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더 찾아주시면은 저희들이 반갑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오, 이 음악 소리는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는 댄스 타임이 펼쳐졌습니다. 제주 바다와 함께 춤을 어깨가 들썩들썩. 이번엔 제작진이 준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찰칵 무료 촬영 이벤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진 먼저 찍고 가요. 그렇게 하지. 네, 이쪽으로 갈게요. 사진 찍어 보셨어요? 찍은 맞추기지. 우리 포즈를 먼저 정할까요? 한 네 컷 정도 찍는데 첫 번째로는 바다에 들어갈 때 바다에 들어가서 만약 여기 소라가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 문어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찍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올라오고 소라 같은 거는 구멍이 있거든 이걸로 긁어내기도 네. 하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일단 문어 잡는 거 문어 어떻게 잡아요? 컷! 여기 보세요 여기 문어 찍고 잡아서 이제 올라오고 자 잡아서 이제 이거 찍었다 잡아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자 3, 2 여기 보세요 1 자 그다음에 세워게 담고 넣고 넣고 자 이제 언니 우리 한쪽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반반 밝은 여기 이거 나왔어요. 이번엔 해녀분 단독 촬영해 보시라고 해서 저는 살짝 빠져나왔는데요. 아이고 이를 어째? 아니 포즈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일시정지 아니고요. 동영상 촬영. 맞습니다. 어머니, 다양한 포즈 좀 취해주세요. 그래도 귀엽게 잘 나오셨어요. 어머니, 우리 여기 사진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지 않아요? 힘이 잘 나가신 게. 네, 우리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사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저희 태학도 갖고 우리 같이 사진 찍었는데 요새는 어떤 거 잡으세요? 요새는 홍삼이 제철이라서 네. 요새는 홍삼도 잡고 불소라 아. 네, 미역도 캐고 미역, 불소라, 네. 해삼 잡으세요? 네, 시기적으로는 요새가 그거 잡을 때 아, 우리 제주 해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주 해녀들 네. 뭐 옛날에는 어려운 집에 자식들이나 이런 딸들이 물질을 했지만 지금은 그 물질난 걸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특히나 해녀들 중에서도 도두 해녀 자랑 한번 해줄까요? 도두 해녀 하면 네. 젊은 이제 지금 30대도 있고 젊은 해녀들이 많아서 네. 젊은 해녀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잘 이끌어 나가고 단합도 잘 되고 네. 모든 게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주 해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도도항 앞에 위치한 요트 체험장은 오픈한 지 채 1년이 안 된 핫플레이스입니다. 9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메가 요트도 구비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오픈한 만큼 더더욱 정성을 다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항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는 센스! 참고하세요. 여름을 맞아 요즘 1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만큼 힐링도 중요하겠죠? 제작진이 그분들도 무료 촬영을 시켜드렸는데요.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포즈를 취하면서 촬영을 하시고 계시네요. 나랑 똑같아, 너. 나랑 똑같아.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 사이가 엄청 특별해 보이시고 눈매도 닮으신 아니, 것 같고. 아빠예요. 아 아버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계신 건지. 아니 저희 딸이 네. 제가 이
보니까 얼굴 이 정도면은 그 관광사업해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은 하기 싫은지 모르겠네. 어떠세요? 네. 저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일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대표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님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한 지 1년은 채 안 된 실내업체인데 이제 열심히 제주 관광을 위해서 네. 네, 애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도 이제 너무 잘 마무리됐고 이제 이런 특별한 이벤트도 같이 해서 저희 네. 너무 행사 잘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혹시 이렇게 이런 포토부스 안에서 찍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아니요, 곳이? 처음입니다. 네. 따님이랑 이렇게 이런 사진 찍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 새로운 경험이라서 좀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행사도 잘 마무리하고 저희 아빠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네. 추억도 남기게 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부녀간의 좋은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또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요트에 오면 뭐 이런 게 좀 좋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해녀 문화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해녀와 함께 요트 투어를 할 수 있으니까. 럭셔리한 요트 체험도 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녀 문화도 체험하고 매력 만점입니다. 미용을 한번 해주세요.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또 마무리로 이제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5월에서 8월까지 정말 추천드리고요. 네. 제주 오셨으면 바다는 정말 한번 시원하게 뷰도 이제 보시고 체험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해녀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며 제주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요즘 애견 인구가 급증하고 있죠. 애견과 함께 제주 여행을 오는 애견인들을 위한 요트 투어도 이벤트로 마련했습니다. 또 요트하면 또 웨딩 이벤트도 연상되시잖아요. 역시나 웨딩 이벤트도 실시했더라고요. 로맨틱하네요, 진짜. 정말 이 도도 오천기하고 해녀분께 좀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부터 그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상품을 가지고 제주 관광을 널리 아는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도항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외교관분들도 역시나 사진 촬영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정말 바디랭귀지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촬영을 도왔습니다. We're from the Caribbean. Which yes. is similar to Jeju. Oh, really? Tropical. Oh my god. Islands. Yes. Yeah. Yeah. It taking a picture. This is a nice memory from our last day in Jeju. Jeju, oh, yes. Yes. Did you have an experience that's the same, the shooting photo? So I me, yes. Oh, yes. Yeah. I have tried it in my country, but in Seoul, I tried to do it with my handbook on, but mm-hmm. I couldn't do it. So I'm going to keep that as memory as Jeju. Oh. Yeah. Jeju, 좋아요. 제가 설명을 잘해드린 덕분인지 포즈도 다양하게 연출하고 잘 나왔네요.
이번 분들은 남성 두 분이시네요. What was the first one? Let's choose the first one. The blank one, yeah? The blank one? The blank one? Or just the another black? Choose an interesting color. Oh, no, my bracelet. Oh, yeah. Come this side. This girl has done a... This is the one. Okay. The last one? Last one. Okay. We're yes. done. Yes. Yes. Okay. Did you have fun? Yes, of course. Oh, yes. Yes, yes, yes. Oh my God. 이게 QR 나와요? 네? QR. QR 나와요. 아, 일본 분이세요? 아니요, 인도네시아요. 아, 인도네시아. 예. Yeah. 감사합니다. 네, QR 코드까지 다운 잘 받고 사진 촬영하며 더욱 친해지셨대요. 사진 보면서 제주 여행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네 분 입장하셨습니다. What are we gonna do? What color do you want? Yeah, pink. Pink. Yes. One more. No, he's gonna. Don't. 이번에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자리가 좀 좁아 보이는데요. You see the middle.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배경 색깔은 핑크랄까요? 네네 오케이 어디 여기요? Yeah, here. Just 11, 6. Not yet. Wait. No. Another one. Oh my God. Three. Come on, my sister. Good. Come on.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같이 좋아하시네요. Yeah. Here is the camera. And then, okay. What color do you want? Yeah, yeah. Are you ready for a cut? And then, okay, start. 7, 6. Nice. Without the glasses. Without the glasses. Why? Yeah, 6, 5, 4. Just answer. Not maybe. Like now, like this. Like this is good. Oh, yes, yes. So? QR code, get capture the photo. Which one? 15, 20 seconds, wait. 자, 제가 check the QR and then you can check the video and the image. Ah, really? Yeah. Good. That's nice now. See? 제작진이 준비한 무료 촬영 이벤트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찍어 가셨는데요. 마지막 손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Oh my god. Oh, 1, 2, 3, 4, 5. 6. What color do you want? The background pink.
Pink, okay. Pink? So are you ready? Yeah, here is the camera. See? 7, 6. 가장 재미있는 포즈를 연출하시네요. 개그맨들 혹시 아니겠죠? 외교관분들 맞는 거죠?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장난기가 발동된 모양입니다. 다들 즐거운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흐뭇해요. 제주 바다의 매력과 해녀 문화까지 몸소 배우고 느꼈던 알찬 제주 요트 여행. 여러분들도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외교관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시면 제주 매력 많이 홍보해 주실 거죠? 제주 아일랜드 is a good destination which I will ask any person to visit. So I think it's very impressive and it does not only show the distinct cultural tradition of Jeju but also women empowerment. Oh, yeah. So I think that is very impressive. 인상적입니다. 어촌대하고 해녀분들께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두 해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이벤트 역시 이분들에게 좋은 제주 여행의 추억으로 남았길 바라봅니다. I love you! 네, 오늘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건 이 해녀분들께 좋은 추억을 하나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해녀분들과 함께 찍었던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평생 이 추억으로 간직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챙겼습니다. 여러분, 도두항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추억거리가 하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즐겁고 생생한 현장을 함께할지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